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오신 여러분. 오늘은 이번 시간은 2부 시간이죠. 글로벌 OTT 경쟁 심화. 한국 OTT에도 기회가 있을까? 미래에셋증권의 박정엽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그 자기소개 글로벌 미디어 엔터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 3프로TV에는 4번 출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슈커월드 애청자시라고. 그렇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디어 얻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들어와주셔서 대기석에 딱 앉으셨는데 우리 슈카님 보시는 눈빛이 연예인 보는 눈빛으로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티가 났나요? 네, 그럼요.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기 뒤에서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아, 뭐 아닌 것 같지만 뭐 그걸로 알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일단 예. 지난 출연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OTT 산업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맞아서 좀 변화를 맞이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큰 기업들이 아주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새롭게 넷플릭스를 쫓아가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각 사업자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 회사별로 좀 접근을 해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디즈니가 아무래도 OTT에선 좀 뒤쳐져 있었는데 뭐 다른 사업 부문도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았고 하다 보니까 주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많이 보여서 디즈니의 추격에 좀 주목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하반기에. 맞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원래는 7월에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이제 브로드밴드 IPTV 회사들이랑 그 이제 콘텐츠 공급하는 회사들 간에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 조금 법적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그게 좀 조용해진 다음에 들어오겠다라고 한 상태고 아마 12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이요? 예. 예. 저는 디즈니가 한국 시장의 OTT 분야에서요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게 디즈니 아시아 헤드쿼터 사장이 한국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 전체에서 먹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디즈니가 항상 헤드쿼터에 그 누구 사장을 임명할 때는 어느 나라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중국계가 아니라 또 뭐 예를 미국 일본계가 아니라 한국계 사장을 안 친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 이 시장 주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도 이제 한국에 오피스 네. 설치해서 계속 콘텐츠 프로바이딩 받으려고 하는 인력들을 수급을 하고 있고요. 한국 콘텐츠 업계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도 뭐 취직하고 디즈니 플러스에도 취직하고 이제 그런 날이 온 거네요. 그렇죠. 야. 뭐 3프로TV에도 취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OTT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엔터 산업 하이브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넷플릭스 실적도 좀 나왔고요. 지금 OTT 산업이 작년이랑은 조금 다르게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시기가 좀 변한 만큼 최근에는 이제 어떤 거를 보면서 이쪽 업종에 접근해야 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부쩍 나온 얘기가 아니 넷플릭스가 그 오리지널 콘텐츠에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데 그리고 콘텐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볼 거 없다. 그 소리 많아요. 볼 거 없다. 네. 풍요 속의 빈곤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넷플릭스가 어쨌든 20년도 상반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1년 내내 주가가 이제 쉬었어요. 디즈니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성과가 좋았지만 금년 들어서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넷플릭스 실적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요.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발간한 리포트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쿼터 21년 2쿼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거랑 또 회사 쪽에서 가이던스를 준 거랑 어느 정도 맞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문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이게 1분기 2분기 때 가입자에 대한 전망치를 많이 내렸던 이유는 슈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 게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스태프들이 일을 못하고 제작이 늦춰지다 보니까 신작이 공급되는 그 사이클이 한번 끊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콘텐츠가 볼 게 없으니까 이탈하고 또 코로나 진정되니까 밖에 나가 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가입자 둔화가 일어났던 것 같고요. 3분기 때는 그렇지만 3분기 때는 이제 제작이 좀 재개가 되면서 유명했던 시즌들 있잖아요. 뭐 너의 모든 것, 뭐 종이의 집 이런 명작 드라마들의 새 시즌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한 600만 정도는 분기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350만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빠져서 지금은 조금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위원님 들으니까 뭐 교수님도 저도 네. 아 했던 게 요즘에 신작이 좀 맞아요. 텀이 왜 길어졌나 생각을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지금 한 장 더 넘겨봐서 이제 OTT의 이제 가입자 순증 차트, 넷플릭스의 가입자 순증을 좀 보시면은 작년 1분기, 2분기 때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가입자 성장을 이뤄냈던 게 사실이고요. 금년 들어서는 계속해서 그 차트가 좀 빠지면서 지금은 뭐 사실상 기울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일어났던 이런 가입자 성장이 코로나 때문이었다면 금년에도 델타 변이 지금 나타나면서 굉장히 또 집에 많이 계시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효과들은 제대로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코로나 효과도 없고 제작도 둔화됐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실망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쪽도 약간 좀 의기소침한 건지 가이던스를 좀 일부러 그런지 좀 보수적으로 낸 거 아닐까요? 이게 제가 그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리포트에 그런 내용도 넣었었는데 최근 한 10개, 15개 분기의 실적 중에서 가이던스가 더 잘 나왔,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를 보면은 6대 4 정도로 뭐 객관적인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7월 영업을 거의 다 끝낸 상태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는 3분기 때 실적이 얼마나 나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단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약간 하는데 이거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영화관이 만약에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다. 지금 벌써 영화관 못 간 지가 뭐 이제 좀 있으면 2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화관을 많이 오픈을 하면 영화관은 왠지 사람들을 엄청나게 몰릴 것 같고 뭐 천만 영화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대작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대작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 넷플릭스에는 뭐 득일지 왜냐하면 그 영화가 다시 보기나 못 본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보고 싶어 할 테니까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받는 득일지 아니면 내 고객들을 영화관으로 뺏기는 걸지 이것도 약간 판단이 어려운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극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이제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극장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나의 윈도우가 됐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을 겪으면서 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블랙 위도우를 한국에서 개봉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는 네. 있지만 미국에서는 요거를 유료로 10불 넘는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해서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콘텐츠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도 극장에서도 팔고 OTT에서도 팔고 그리고 그 캐릭터 가지고 디즈니랜드 가서 캐릭터도 만들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투자는 점점 커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OTT라는 그 단일 수익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할 수도 있겠지만 단 본인들의 어떤 자체 수익 모델인 OTT 그 본 구독 서비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극장이 돌아왔다 했을 때 전통적으로 많은 숫자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보수적으로 가입자 수를 잡고 그래 넷플릭스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근데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뭐 볼 게 좀 줄어들고 그래서 제작을 못 해서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다른 OTT 기업들이 또 경쟁을 시작한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입자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동시에 일어난 거는 추후에 따라오는 팔로우 OTT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경쟁과 코로나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이제 OTT의 가입자 둔화 현상을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쟁 상황을 보려면은 사실 글로벌 단위로 보기는 쉽지 않고 미국을 먼저 보면은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OTT를 발명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OTT를 서비스하고 있는 넷플릭스를 뒤이는 주자들이 모두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미국 시청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타겟도 미국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미국 OTT의 점유율 변화를 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고인물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이제 좀 서비스한 지 오래된 OTT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많이 빠졌어요. 1년 사이에 넷플릭스는 29%에서 20%로 9%포인트나 빠졌고요. 아마존 훌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최근에 서비스를 개시했던 HBO나 피코크 같은 회사들이 조금 더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모습이 드러났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도 오픈빨이라는 게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픈을 하면서 어떤 콘텐츠가 있지 해서 시험삼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프로모션도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쪽 업계에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경쟁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고 시장을 조금 나눠먹는 구도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근데 저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떨어지면서 아마존이나 뭐 다른 저 OTT가 점유율이 올라간 구조가 아니라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전부 다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들이네요. HBO 빼고는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내에서 한정된 거고 예. 미국이라는 시장은 결국에는 우리야 이제 넷플릭스 받아들인 지 4, 5년밖에 안 됐지만 예. 미국은 뭐 10년 전부터 이걸 봤던 예. 나라들이고 결국에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작을 가진 서비스들이 나타났을 때 한번 봐볼까 이동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게 이런 결과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차트가 정말 놀라웠던 게 미국에서 작년에 넷플릭스, 아마존, 훌루 포함한 1, 2, 3위 업체들의 점유율이 일제히 다 떨어졌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넷플릭스 이런 데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서 아니 뭐 디즈니 플러스하고 뭐 양대 산맥 뭐 이런 걸로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저 뒤에 있는 HBO나 피콕 같이 이제 말 그대로 오픈빨이 있는 곳들이 뭐 HBO는 무려 12% 점유율을 차지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과점 체제로 돼가는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가 문을 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HBO가 좀 액션이 늦기는 했지만 여기도 이제 AT&T라는 거대 통신사가 소유한 아주 전통 있는 미디어 그룹이고요. 그렇죠. 또 아시겠지만 HBO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만들어왔던 작품들이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죠, 굉장히 유명한 뭐 네. 왕좌의 게임, 소프라노스 이런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여서 콘텐츠만으로 봤을 때의 어떤 실사판 콘텐츠로의 저력은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HBO도 워낙 유명한 회사긴 한데 네. 놀라웠던 거는 네. 와, 12% 이게 언제 문을 열었습니까 혹시?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열었는데 12%의 점유율을 차지한 거예요? 진짜 다 기다리고들 있었구만.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놀라움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네. 결국에는 미국은 역사가 좀 오랜 시장이다 보니까 OTT를 3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어요. 네. 평균적인 가정에서. 한 가정이 세 개를 구독을 한다고요? 그게 평균입니다. 많이 보시는 분들은 더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멀티 구독,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 우리가 여러 개 봤듯이 OTT 서비스 자체도 두 개, 세 개 보는 게 굉장히 일상화가 되면서 이제 탑3 안에 들 수 있는 회사들한테는 계속 기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빼고도 이제 엣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니치한 시청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HBO나 피코크 같은 서비스가 자리할 어떤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놀라운데 미국 가구당 평균 OTT 구독 서비스 돈을 내는 유료 구독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평균 3개라 그러면 우리는 넷플릭스 하나 보는 가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3개를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제 주변에는 이제 국내 OTT들 있잖아요. 뭐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것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또 로컬 콘텐츠로 좀 엣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몇 명씩 이제 가입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중계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OTT들이 많이 다양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모두가 투자 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시장 성장이 더 빨라서 다 같이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시장은 더 빨리 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은 그러면 실적들이 다 같이 뭐 해피하다 다 같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단적으로 9%포인트나 점유율이 빠졌는데 실적은 증가를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점유율이라는 게 이제 전체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그 퍼센티지를 뽑는 거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이제 점유율 빠지는 속도가 덜 하기만 하면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매출액은 높을 수 있는 구조고요. 그게 넷플릭스의 미국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위원님 뭐 얘기 중에 약간 딴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선두 업체 1, 2, 3위들이 완전히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들도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고 그럼에도 시장이 더 커지니까 또 모두가 행복해지고 또 사람들은 뭐 새로운 업체 이렇게 지금 미국이 세 개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OTT를 구독하는 게 일상화되면 국내 OTT 기업들도 뭐 넷플릭스에 눌린다 하지만 기회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제가
해외 기업들을 좀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좀 얘기를 순서부터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역시 준비를 해주셨군요. 예, 해외 기업들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OTT 업계에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이 화면을 표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미국에서 전통 TV 광고로 돈을 벌던 사업자들, 대표적으로 월트 디즈니나 뭐 HBO 같은 이제 회사를 소유한 AT&T, 컴캐스트 같은 회사들은 사실 넷플릭스로부터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그렇죠. 한 60조, 70조 됐던 그 광고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넷플릭스가 가져갔고요. 네. 그게 2019년, 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OTT라는 게 가져오는 시장을 저는 글로벌리 퍼져 있는 내수 광고 시장들을 모아서 한 번에 가지고 온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이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그 시장을 빼어서 온다면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쪽 OTT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디즈니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는 게 단순히 넷플릭스한테 배 아파서 뭐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을 다 가져오게 되면은 자신들도 머니게임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림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설 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바텀업으로 보더라도 가구들이 두 개, 세 개 구입 그 구독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면 해외 그 OTT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다 유사한가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어디에서 컨텐츠 프로바이더에게 컨텐츠를 받아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컨텐츠 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HBO도 이번에 그 리들리 스콧 감독에게 미드 하나 만들어서 오픈발로 그걸 확 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게 다 자체 콘텐츠가 있나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좀 다른데요. 예. 이제 넷플릭스가 전통 미디어한테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시절, 그냥 좀 예전에, 전두가 유명한 네. 성장주였던 시절에는 전통 미디어들한테 넷플릭스가 기회였습니다. 왜냐면은 케이블 TV 광고 시장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네. 서로 점유율만 이제 땅 타먹기만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넷플릭스가 와서 아 우리가 그거 해외에다가 유통해 줄게. 우리한테 판권 가격 잘 쳐줄 테니까 몇 개만 좀 판권 좀 가져와 봐라. 네. 이렇게 했을 때 디즈니나 HBO 같은 회사들은 이제 그 갖고 있어봤자 그냥 매출도 안 되는 콘텐츠를 갖고 있기보다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부가적인 판권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5년, 6년 지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디즈니나 HBO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가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케이블 TV 해지하고 OTT를 보는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한테 독이 됐던 거를 깨달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디즈니가 예. 넷플릭스의 공급을 끊었고 2000년부터는 HBO가 넷플릭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넷플릭스가 글로벌리 퍼져 있는 조그만한 제작사들, 뭐 한국을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제작사들의 콘텐츠를 합쳐서 그거를 재유통시켜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오리지널을 좀 만드는 그런 예.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나 HBO도 다른 회사가 제작한 판권을 사오기도 하지만 원래 콘텐츠가 강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서비스하는 콘텐츠를 방송 네트워크와 OTT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아 그렇게 진화발전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처음 시작해도 10%까지 점유율이 오르고 이 업체별로 대응도 좀 각각 다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보여드렸던 표에서 이제 글로벌 OTT 시장의 규모가 가입자 기반의 글로벌 예. OTT 시장의 규모가 지금 한 60조에서 70조 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2019년도에 디즈니가 OTT를 하기 위해서 폭스를 샀을 때 그렇죠. 70조 원 베팅해서 폭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아마존이 MGM이라는 이제 007이랑 로키 네. 같은 IP 가지고 있는 회사를 10조 원 주고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70조 원짜리 시장에 참전하겠다고 비슷한 규모의 10조 단위 딜을 한 거 자체가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이 여기로 글로벌 광고 시장, 뭐 TV 광고 시장 이런 거 없어지고 다 구독 시장으로 갈 거다라는 가정 하에 이쪽에다가 큰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과거에 넷플릭스가 독주했을 때는 이제 가입자한테 받은 구독료보다 조금 더 콘텐츠 비용을 덜 들여서 이윤을 남기면 되는 그런 수익성이 좋은 구조였는데 지금 이렇게 디즈니나 아마존이 들어와서 헤집어 놓는 상황에서는 머니게임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그림으로 이쪽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머니게임으로 전개가 되면은 유리한 기업들은 밸류체인이 넓은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기대하는 거는 구독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리밍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형태의 기업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영화를 통해서 수익하는 방식이
남들이 남들은 다 500억, 1000억짜리 영화 만들 때 4000억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을 다 휩쓸어서 극장에서 돈을 버는데 네. 그것도 모자라서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뭐 캐릭터 상품들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예. 그 4000억이라는 투자 금액에 논리가 생긴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넷플릭스는 구독료만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콘텐츠 투자 금액이 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실적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디즈니나 아마존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는 밸류체인이 훨씬 넓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자본 조달 금액 싼 비용으로 콘텐츠 제작해서 남길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확립이 됐다는 거예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아주 아주 롱테일로 매출액이 계속 발생하는 회사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B2B로 클라우드가 제일 크고 또 B2C로 이제 커머스 비중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만큼 OTT에다가 뭐 1, 2조 더 쓰는 건 사실 티도 안 나는 회사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돈을 써서 쇼핑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만 만들면은 사실 아마존의 전체 기업 가치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니게임으로 가는 구조에서는 넷플릭스보다는 다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과감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게임에서 넷플릭스가 밀리고 겨우 하나 만드는데 300억밖에 투자 못하니?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디즈니나 아마존이 들어온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역대 영화 제작비 탑10을 한번 봐봤어요. 이제 참고로 한국에서 영화에 돈을 좀 많이 썼다 하면은 정말 많이 쓴 영화 기준으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총 제작비를 사용을 하는데요. 탑10, 10개 콘텐츠 전부 다 MCU 소속 작품이고요. 디즈니가 소유한. 1등은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와, 결국에는 영화만으로도 극장 수익만으로도 실적이 잘 나오긴 했어요. 이익이 네. 나긴 했는데 사실 그걸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수년 뒤에 OTT에 가입하는 지금 사람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마케팅 효과가 엄청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4천억이요? 4천억을 썼습니다. 야, 그럼 이제 우리 OTT에 뭐 하나 등장하면서 제작비가 뭐 천억 단위로 올라갈 날도 멀지 않았네요. 토종 OTT가 그러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거는 같은데요. 만약에 국내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인다면 뭐 우리나라 특성상 빠르게 진출 규모를 늘려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일단 얼굴부터 원빈이나 장동건으로 됐어. 배우가 죄송합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이렇게 좀 머니게임에서 밀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뭐 게임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선택을 잘 내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통 미디어 업체들이 과거에 케이블 TV를 쥐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OTT로 못 넘어온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OTT로 넘어가면 기존 수익 모델이 손상이 되니까. 넷플릭스는 그때부터 OTT만 단독으로 이제 공략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선구자적 DNA가 지금도 유지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제 게임에 진출을 하겠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고요. 스트리밍만 해서는 우리가 아마존이나 디즈니의 투자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흥행을 했을 때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자. 그것도 아니라면은 가입자를 못 잡아놓는다면 게임이라도 우리가 서비스를 해서 이탈을 못하게끔 막아놓자. 이런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온라인 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좋은 아이디어일 수는 있겠지만 요게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다음 타겟으로 구독료를 좀 올려서 수익성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뭐 몇 번 제기된 적이 있는 계정 공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네. 계정 공유해서 지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단속을 해서 큐 가입자를 좀 늘리는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OTT 비즈니스도 사실 2015년에 그 디즈니가 팍스를 인수했던 것처럼 결국 이것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가장 많은 큰 플랫폼을 가진 사람 한두 개만 남고 나머지 없어지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넷플릭스 스스로도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아까 우리 아마존이나 이런 친구들 등치 큰 친구들이 저 친구 좀 열심히 하네 뭐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M&A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M&A는 2016년부터 제 생각에 한 1년에 한 번씩은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뭐 애플이 넷플릭스를 산다. 디즈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증권가에서 소식 소문들이 많이 돌았던 이야기이긴 한데 한 번도 공식화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들이
미디어 플랫폼까지 쥐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예. 사실 미디어 콘텐츠만 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을 때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그 아이디어가 출발을 했을 것 같고요. 또 넷플릭스가 뭐 200조, 300조 하는 시가총액을 가졌지만 사실 애플이나 아마존이 들이대면은 그렇죠. 뭐 드려야죠. 이 한 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플릭스. 애플릭스? 네, 바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없이 자생하기 위해서 지금 또 변화를 꾀하고 여기서 조금 더 자신들의 어떤 지배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성공할 때까지 버틸 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익성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렇군요. 아, 머니게임에서 밀리고 있는 넷플릭스 예.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는 건데 그 애플이 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는 그 경제 쪽도 OTT가 있거든요. 그 3프로라고 예, 뭐 관심을 주시면 뭐 저희 예, 어떻게 뭐 영문으로 좀 소개를 예, 할까요? 뭐 예, 뭐 드릴 수 있다. 뭐 introduce myself 하자면 예, 알겠습니다. 저 예.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사실 슈카님하고 저는 농구 광팬이에요. 농구, NBA. 네. 그리고 또 우리 저 뭐죠? 메이저리그. 네, 이것도 네, 둘이 네. 광팬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우리 또 ESPN으로 예전에 많이 봤었잖아요. 예. 이 ESPN 같은 그런 스포츠 채널들은 어디 그 OTT 채널에 편입이 된다든지 막 휘둘리고 이런 일들 없나요? 일단은 뭐 바로 지난주에 NBA 파이널 끝났었죠. 저도 네. 재밌게 봤는데 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유선 방송 스포티비라는 채널로 이제 구독을 그 시청을 했지만 네. 미국에서 비슷한 통계를 봤을 때 네. 케이블 TV 방송국을 통해서 NBA를 봤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30% 이상 줄었습니다. 우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뭐 작년에 이제 뭐 버블 시즌이고 해서 조금 더 재미 없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NBA를 시청하는 경로 자체가 과거에 케이블 TV로 보던 거에서 지금은 전용 OTT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온 단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ESPN도 플러스 ESPN 플러스라는 OTT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지역별로 이제 중계권 소유 현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은 이 지역에서 하고 어떤 종목은 저 지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스포츠 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국내 OTT 얘기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나와서 이런 OTT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OTT는 역부족일 것 같다.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물량 공세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국내 OTT의 자금력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봤거든요. 네. 지금 CJ가 갖고 있는 티빙이나 SK가 네. 갖고 있는 웨이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은 프로모션과 제휴 같은 걸 통해서 가입자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작년에 얘기했던 금액이 연간 뭐 2천억, 3천억 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합쳐서 1조 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넷플릭스나 디즈니 아마존 보시면 넷플릭스 20조 원 쓰고요. 아마존 디즈니 다 10조, 15조 이 정도 씁니다. 1% 쓰는 거예요. 한국 OTT들은 거기에서. 연에 20조 쓰는 거죠? 그렇죠. 1년에. 그런 상태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느낌이 났던 거죠. 사실 작년에는. 왜냐하면은 어쨌든 콘텐츠로 싸워야 할 텐데 이 비즈니스 자체가 많은 구독자를 모아서 많은 돈을 들인 투자를 한 다음에 그걸로 또 새로운 가입자를 유인해서 돈을 남기는 비즈니스인데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오,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 점유율 차트를 보면은 네. 이제 회사들이 콘텐츠만 가지고 있으면은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두렵지 않다. HBO도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사실 제가 미국을 먼저 살피면은 글로벌 OTT 시장의 어떤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때는 미국에서도 HBO나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공급을 끊고 정확히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들의 수익을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한국에서 지금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송국 플랫폼 및 콘텐츠 회사들도 이 로컬 플랫폼 안으로 자신 콘텐츠를 제한을 해버리면은 한국 콘텐츠 수요가 있는 일부 국가에서만큼은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한국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동남아시아에 한국보다 인구 많은 나라들이 6개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합치면 6억 7억 명 될 거예요. 그 시장에 뭐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시장에 진출을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이유는 콘텐츠만 가지고 있었던 미국 신생 사업자들이 1년 만에 점유율 10% 가더라.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하진 못했는데 작년에 이제 OTT나 케이블 방송이나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콘텐츠의 국적별로 동남아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봤는지 시간 네. 기준으로 네. 나열을 해보면요. 1등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가
34%의 시간을 점유했다고 나오고요. 미국도 아니고 북미 합산, 미국과 캐나다를 합산한 북미 시장에서 만든 콘텐츠가 30%로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엔 동남아에 들어가고 미국에서처럼 두 개, 세 개 구매하는 습관이 동남아에서 발생을 한다면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하나 보고 TV나 웨이브 하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CJ나 SK에서 얘기했던 투자 금액 이상의 투자가 상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 콘텐츠가 이런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것도 쿠팡 OTT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럼 또 뭘까요? 아마존이랑 똑같습니다. 쿠팡에서 이제 월 멤버십이 제가 알기로 2,900원인가 한데요. 예. 그거를 이제 내고 뭐 배송 혹은 뭐 프레시 그 신선식품들 배달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OTT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굉장히 손해가 나는 투자예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벌어들이는 돈 하나도 없는데 뭐 유명한 이제 SNL이라는 콘텐츠도 기획을 하고 있고 한 올림픽도 쿠팡에서 서비스를 맞아요. 하려다가 지금 무산이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돈을 쓸 만한 어떤 그런 의지는 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구독자를 늘리는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투자만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한국의 로컬 회사들도 뭐 많은 돈을 조달을 했고 투자 여력이 생겼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처럼 본업을 위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국내 OTT 기업에 대한 어떤 뷰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정이라고 할까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상황에 대한 조건이 좀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콘텐트리 같이 ENM의 방송국, JTBC 방송국에 드라마를 공급하던 회사들은 사실 수익이 좋아졌던 게 방송국에도 팔면서 넷플릭스에도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지금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OTT 사업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미국에서까지도 점유율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 한국 콘텐츠, 한국에서 만들어낸 콘텐츠의 우수성을 스스로 안에 가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을 좀 포기를 하고 티빙에서만 한류 콘텐츠를 튼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가 생길 수는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접근을 했을 때 OTT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경영진에서 직접 밝힌 의사도 아니고 지금 뭐 이해관계도 많습니다. ENM은 방송국도 있지만 제작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장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승산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콘텐츠가 중요한 거는 확실히 확인이 된 거고. 시간 좀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아주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슈카월드라고. 자, 이거는 Hello? 헬로 월드? 이건 어느 OTT에 탑재해서 딱 뿌렸을 때 OTT 전문가로서 어떤 전략을 권하시고 싶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황하고 계시잖아요, 교수님. 빈 표정이 벌써 당황하셨어요. 애청자로서 그리고 뭐 말이라고 하냐 이런 표정이신데. 애청자로서 조언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올라와 계시는 통 플랫폼 유튜브가 가장 적절한 것 같기는 하고요. 되게 당황하셨다. 당황하셨죠. 충분히 광고 수익 글로벌로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참 이런 질문을 드린 거 제가 대신 3프로TV를 대신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3프로TV 진행할 때 앞으로 좀 영어로 진행을 하면서 이전 하면은 좀 글로벌로 건가요? 좀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OTT 시장과 이제 글로벌 또 OTT 시장과 국내 OTT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미래에셋증권의 박정엽 선임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